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 공부법, 직장인 공부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퇴근 후 1시간, 내일을 바꾸는 일상 공부 습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걸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형제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4월 10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만 5천 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56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1년 만에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시험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관이죠. 사무관, 5급 공무원으로 또 일을 하시면서 10여 개의 자격증을 이제 또 따십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보기엔 머리가 그냥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정고시, 그것도 재경직을 1년 만에 합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 저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행정고시를 공부해서 안 됐지만 그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합격하신 거는 정말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짧게 짧게 할 거라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위치는 나의 능력이 아니다. 두 번째, 처음 출발하는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라. 세 번째, 후회하는 내 모습을 긍정하자. 네 번째, 하루 3시간을 공부하기 위해 확보하라. 다섯 번째, 반복하는 것은 지루하지만 효과가 크다. 여섯 번째,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의미 없는 공부를 줄이는 방법. 여덟 번째, 경쟁자들과 비교하지 마라. 아홉 번째,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부끄러워해라. 네, 페이지 17쪽입니다. 현재의 위치는 나의 능력이 아니다. 현재 맡고 있는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많은 권한을 가지는 자리에 있을수록 직책의 권한이 본인의 능력이라 착각하게 된다. 직책은 단지 업무를 위해 잠시 빌려온 것일 뿐 온전한 내 것이 아니다. 업무가 끝나고 직책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직장인의 현재 모습에는 조직에서 맡은 위치와 나의 모습이 섞여 있다. 조직에서의 위치는 상황이 변하면 사라진다. 이는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자리가 변하거나 이직을 해도 나와 함께 있는 것만이 내 것이다. 내가 누군데 퇴직했다고 날 이렇게 대접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은가? 내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잠시 빌려온 지위를 내 것으로 착각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대기업에 다닌다든지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10년, 20년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이제 내 회사처럼 느껴지고 그 회사에서의 내 직책이 곧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삼성전자에서 부장이었는데, LG전자에서 부장이었는데, 내가 SOIL에서 부장이었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는 잘 나가니까 나는 이제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좋은 기업에 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영원히 지속되면 참 좋은데 회사를 그만두면 지속되지가 않죠.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 굽신된다거나 나에게 뭐 잘해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부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 눈치를 보고 이랬던 건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노출되다 보면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거는 회사가 좋아서 회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나를 대접해주는 거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뭐 내 능력이 뛰어나서 뭐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조직에서 내 위치, 조직에서 내가 누리던 지위 이런 거를 반납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나를 과거처럼 대접하지는 이제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에서 이런 상황에서 빨리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이 현실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단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퇴직 후에도 뭐 계속 이제 과거와 똑같은 지위라든지 과거와 똑같은 뭔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내가 계속 그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으려면 퇴직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0쪽. 처음 출발하는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라. 하지만 목표는 목표일 뿐 달성하기 전엔 아직 내 것이 아니다. 쉽게 합격할 것 같은 시험도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진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도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나의 성장을 저해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려 이전의 성공 경험을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경우,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새로운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다. 처음 출발하는 지점에서 객관적으로 나의 실력을 평가해봐야 한다. 성장은 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잘못하는 것 중 하나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엄청나게 뭐 행정고시나 사법시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많고 힘들다고 일컬어지는 뭐 구급 공무원 시험, 뭐 7급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도 아니고 뭐 공인중개사 시험, 뭐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뭐 이런 시험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 공인중개사 뭐 그거 뭐 아줌마들 뭐 아저씨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뭐 정보처리 기능사 그거 뭐 조금만 뭐 체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을 좀 얕보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 시험 못 붙겠어? 내가 과거에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이거 이 시험 못 붙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진짜 만만한 시험은 하나도 없고요. 정말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붙기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사실은 다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입장을,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지만 내가 과연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얼마나 해놨는지, 뭐 과거에 뭐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대학 갔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 시험을 붙기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유리한 건 없어요. 어차피 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고 다 새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과거에 뭐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런 착각을 가지는 순간 이 시험을 굉장히 얕보게 되는 거고 이 시험을 얕보는 순간 뭐 공부를 좀 덜 하겠죠? 덜 열심히 하겠죠? 이러면 이제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발하는 지점, 내가 이 시험에 대한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나는 현재 이 시험을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이 시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페이지 23쪽입니다. 후회하는 내 모습을 긍정하자. 누구나 후회를 하며 산다. 그런데 그 후회를 짐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현재 부족한 내 모습을 과거에 대한 후회에 가두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의 밑거름으로 만들자. 목표 설정은 후회하는 내 모습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공부를 이제 막 하다 보면은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냐면, 내가 과거에 이거 좀더 열심히 공부할 걸, 공부해 놓을 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뭐 발음도 엉망이고 뭐 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 막 후회가 든단 말이죠. 아, 나 대학교 다닐 때 조금 더 회화 공부를 좀할 걸. 내가 대학 다닐 때 조금 더뭐 영화 그 자막 보지 않고 원어죠, 원어. 원어로 좀 많이 들어놓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자체를 후회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뭐나 내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후회하지 말고 그런 후회하는 내 모습조차 긍정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과거에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진짜 뭐 발음도 하나도 안 되고 정말 내가 영어를 못하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 과거에 못했던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더두 배로, 세 배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 과거에 내 영어 공부했어야 했는데 왜안 했지? 자책이나 질책해봐야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나아져요? 내가 영어를 더 잘하게 되나요? 그러지 말고 후회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죠. 내가 과거에 내 모습, 내 행동을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이지 69쪽입니다. 하루 3시간을 공부를 위해 확보하라. 평일에 3시간 이상을 공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오전 7시에 기상해서 오전 9시부터 업무를 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을 가정해 보자. 퇴근해서 씻고 식사를 하면 저녁 8시간 넘는다. 그후 곧바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3시간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저녁에 회식이 있거나 야근을 하는 날은 사실상 퇴근 후 공부가 불가능하다.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이 최대라고 생각하고 자투리 시간을 아껴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계획해 보자. 평일에 3시간을 확보하려면 한두 시간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하고 퇴근 후 1시간을 지켜 집에서 공부해야 한다. 저는 여기 나온 게 굉장히 그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진짜 제가 처음에 좀 뭐 머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직장인 공부하면 뭐 틈날 때마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만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직장인들이 하루에 3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간을 확보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 뭐 보통 출근 시간 퇴근 시간 1시간 정도 잡을 수 있겠죠. 1시간 1시간 하면은 2시간이고 퇴근 후에 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시간 낼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 정도는 이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더라. 라는 본인의 경험을 이제 토대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뭐, 틈날 때마다 공부야.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3시간. 우리 직장인들은 하루에 3시간 공부를 목표로 하자. 라고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공감하실 거 생각해요. 하루에 3시간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그래서 이 책이 저자는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긴 했어요. 틈틈이 공부하면은 3시간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더라 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자 뭐 이런 메시지 하고 있는 거죠. 페이지 122쪽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지루하지만 효과가 크다. 반복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들다. 매번 한계에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효과는 크다. 미친 듯이 반복해보자. 책을 보는 감각이 향상될 것이다. 뭐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죠.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서 잘 못합니다. 근데 뭐 7번 읽기 뭐 공부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고승덕 씨도 얘기했지만 계속 뭐 반복해서 보는 게 답이에요. 고승덕 씨는 뭐 20번을 봤다고 하죠. 뭐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 공부의 뭔가 진리인데 지루하니까 잘 못하는데 역시 이 책의 저자도 계속 반복해서 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46쪽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다. 반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다. 책을 읽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필기를 했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출력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헛된 것이다. 공부한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모의고사 점수, 책에서 나온 내용을 몇 퍼센트 암기하고 있는지처럼 숫자로 실력을 평가하고 있어야 한다. 무작정 이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책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합격하고 무조건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공부한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점수라든지 책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뭔가 체크를 하고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무섭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도 몰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진짜 좌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참 두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서 그날 공부한 거 뭐 가려서 본다든지 얼마나 암기가 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54쪽 의미 없는 공부를 줄이는 방법. 강의만 듣고 책을 덮지 않는다.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어본다. 문제집만 보는 습관을 버린다. 네, 이건 이제 이 책의 저자의 공부법 노하우죠. 그래서 강의만 듣고 책을 바로 덮으면 안 됩니다. 강의만 듣고 책을 바로 덮는 게 아니라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오늘 배운 내용이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들 공부했구나 다시 한번 이제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문제집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단기간에 합격하라, 뭐 단기간에 합격하는 법 이런 종류의 뭐 공부법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문제집만 이제 보는 것보다는 기본서를 충실하게 볼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강의만 듣고 책을 덮지 않는다.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적어본다. 문제집만 보는 습관을 버린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경쟁자들과 비교하지 마라.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면 내가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다. 공부하는 중에 내가 경쟁자들보다 앞서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합격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합격할 수준의 실력을 만든 뒤 모의고사 등을 통해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자. 이거는 이제 아주 인간적인 본능이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계속 그냥 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예. 뭐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되게 궁금하긴 하죠. 경쟁자들은 뭐 현재 얼마나 공부가 돼 있는지, 나는 이번 시험에서 50점 나왔는데 다른 경쟁자들은 과연 몇 점이나 나왔는지 이런 게 계속 궁금하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의고사라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본 시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대입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14쪽입니다.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부끄러워해라.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의 실패는 현재의 좌절로 인식될 뿐이지 미래의 성공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실패라는 결과를 숨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패보다 진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과정이다. 즉 실패의 결과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과정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많은 학생이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성적표를 숨기고 친구들에게 성적을 공개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정작 참고서를 산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부모님을 속이고 이루어낸 성과인 양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 우리는 실패라는 결과물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했다면 최소한 후회할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면은 뭐 시험이 떨어졌다라든지 시험에서 몇 점 나왔는지 이 숫자에 혹은 결과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와닿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어요, 사실은. 부끄러워했던 것은 나태하게 보낸 내 시험 뭐 기간 동안의 공부 습관, 뭐 안일하게 대처했던 내 사고방식,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내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정말 부끄러워해야지 뭐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 몇 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결과일 뿐이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시험에서 떨어지든 간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에서 30점이 나왔다 이런 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내가 시험에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뭐 이런 삶의 태도들 이런 거를 부끄러워해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너무 치우쳐서 결과만 보고서 이 결과에 대해서만 후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좀 뼈때리는 말이죠.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직장인 공부법. 직장인 공부법. 지금 공부하는 직장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공부법 책이라는 문구가 달린 책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